보자. 세계 3대 진미를 3대 진미 해주세요. 3대 진미 리뷰 좀 3대 진미 특집 해주세요. 3대 진미? 3대 진미 해주세요. 3대 진미 해주세요. 3대 진미는 돈이 지금 영수증밖에 없는 뭐 아니 3대 진미를 여러분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지금 지갑에 지금 돈이 없어요. 뭐 이게 뭐 탈탈탈탈 털면 뭐 3대 진미 나와?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송로 버섯 푸아그라 캐비어 이베리코 베요타 등급.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비싸 죽겠는데 씨. 세계 4대 진미 특집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어김없이 신기한 음식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JJ의 도 왜 뭐 오늘은 그동안 많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요청이 있었던 세계 3대 진미 플러스 하나 더 세계 4대 진미로 꾸며봤습니다. 정말 이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는 이 고가의 식재료들 어떤 맛이 날지 오늘의 첫 번째 음식 거위의 간 푸아그라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이 푸아그라를 거위의 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시중에 유통되는 푸아그라의 대부분은 오리의 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오리의 간. 가격은 500g에 7만원 정도 하는 푸아그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생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집어 먹으면은 안 됩니다. 익혀서 먹어야 하기에 최대한 생 날 것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수비드 조리법을 이용해서 58도에서 15분간 가열을 한 푸아그라입니다. 와, 뭔 냄새냐 이게. 네, 되게 꾸리꾸리하면서 뭔가 누린내가 올라오는 기분인데 하, 이걸 한 입 먹으면 몇천 원씩 날아간다는 그 비싼 전설의 푸아그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아그라만 한번 먹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것만 먹었을 때 무슨 맛이 나는지. 이게 입 안에서 되게 지금 흐물흐물 거리면서 뭔가 사르르 녹는 느낌인데 그게 기분 좋은 사르르가 아니고 애매하게 꾸덕꾸덕한 것도 아니고 이거 흐물흐물한 것도 아니고 뭔가 막 입안에서 막 요동을 치면서 막 기분 나쁘게 미끄럽게 막 콧물을 먹는 기분. 약간의 고소한 맛이 있어요. 약간 좀 계란 노른자를 생으로 먹는 듯한 맛. 에다가 뭔가 순대에 들어있는 간을 갈아가지고 푸딩이랑 섞어서 먹는 게 아니 뭐라고 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 맛 없어 그냥. 아 네 역시나 그냥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려고 도전을 하는 건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짠! 푸아그라 요리입니다. 이야 자, 제가 세계 4대 진미 이 특집을 그냥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인 취미로 요리하는 남자 취우남을 제가 섭외를 해서 4대 진미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이쪽 채널 가시면은 이 요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되게 삼겹살 냄새, 맛있는 그런 고소한 냄새 났거든요. 와, 이 부드러운 거 봐. 소스에 또 이렇게 딱 찍어서 과일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이거 사과 이렇게 딱 해서 소스 찍고 푸아그라 딱 집어서 과일이랑 같이 먹으라고 만들어놓은 요리니까 그냥 먹었을 때는 계란 노른자를 생으로 먹는 느낌이었다면은 이번에는 계란 노른자를 후라이를 했어요. 겉에만 익혀놓고 안에만 반숙을 만들어놓은 그 계란 노른자의 맛이랑 비슷합니다. 딸기랑 같이 이렇게 과일이랑 같이 먹었을 때는 과일의 풍미와 향과 함께 먹으면은 먹을만 하다. 하지만 그냥 푸아그라만 먹는다면 이거 얼마라 그래? 이거 한 입에 몇천 원씩 할 텐데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먹으면 몇천 나 같은 경우는 계란 그냥 후라이 해 먹겠다.
그래도 이렇게 요리와 함께 뭔가 다른 게 곁들여져서 함께 먹는다면은 다른 게 푸아그라를 살려준다. 근데 푸아그라만 먹으면 여전히 맛없다. 과일이 더 맛있네 이거 푸아그라보다. 오늘의 두 번째 진미 트러플 송로 버섯입니다. 나오는 그 요리 프로그램들에서 셰프님들이 항상 고급 재료로 사용하시는 그 제가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트러플 송로 버섯인데 그냥 이게 뭐랄까 그 그냥 그 뭐냐 그 우리 우동이 그 개똥 같이 생겼어요. 생김새는 이렇지만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식재료입니다. 이게 200g의 가격이 17만원 18만원 와 굉장히 비쌌거든요. 일단은 냄새부터 쾌쾌하면서 그 약간 좀 곰팡이스러운 향이 이렇게 싹 올라와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버섯은 곰팡이가 생겨야 재배가 되는 그런 식품이니까 식물이니까 곰팡이 냄새가 나면서 약간 조금 그 약간 좀 지아코 아 이거 진짜 진미 맞아 이거? 그 3대 진미 이거 누가 정한 거야? 일단요 여러분 식감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버섯처럼 그렇게 약간 조금 쫄깃쫄깃한 느낌이 없어요. 네. 식감이 좀 덜 익은 감자 씹어먹는 것 같아요. 생감자 얇게 썰어놨을 때 그 식감이랑 비슷하고 맛이 어떤 맛이냐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그냥 지코를 응축시켜 놓은 그냥 고체 버전 지코. 와! 근데 지코와 다른 게 있다면 조금 더 고소한 향이 감돌아요. 고소한 향이 감도는 지코. 하지만 이것도 제가 지금 생으로 먹었기 때문에 요리를 해서 먹으면 더욱 맛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러플 요리! 짜잔! 곁들여진 가리비 관자 요리 그리고 크림 파스타입니다. 밑에가 퓨레고 가리비 관자에 뭐 베이컨에 메추리알 후라이 딱 해가지고 요 위에 이렇게 트러플이 올라가 있어요. 야, 이거는 그냥 야, 냄새만 맡아도 맛있어 이거는. 이게 트러플만 집어 먹었을 때는 되게 쿰쿰한 맛 나가지고 그냥 지코 맛이랑 비슷하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다른 거랑 같이 이렇게 섞이니까 음식을 뭔가 더 조화롭게 좋아 그래 조화롭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트러플 없이 먹어도 야 네가 요리를 잘하는 거 아니야 이건 그냥 관자 올리고 베이컨 올리고 새싹도 올려주고. 그게 더 맛있어? 아 잠깐 트러플이랑 잠깐 트러플 먹고 그냥 먹었을 때는 솔직히 쿰쿰한 맛이 되게 강해갖고 좀 별론데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아 근데 없어도 맛있다. 아 이건 그냥 요리가 맛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파스타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군데군데 까만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트러플입니다. 트러플 이건 트러플이 살렸다. 이거는 더 맛있어진 것 같아. 진짜로 이거는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크림 스파게티에서 나는 그런 뭔가 조금 살짝은 느끼하면서 고소한 향이랑 마늘의 향이랑 트러플의 향이 섞여갖고 다른 맛을 만들어내요. 크림 스파게티는 크림 스파게티인데 이 트러플이 들어가서 평소에 먹는 크림 스파게티랑 맛이 달라. 소스에 트러플을 조그맣게 갈아가지고 많이 넣었거든. 소스에다가 아까 먹었던 그 지코 냄새가 감도는거든요.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고 되게 크림 스파게티를 맛있게 그냥 만들어놨어. 그냥 크림 스파게티에 풍미를 올려줬어. 맛있는데? 여러분 트러플은 스파게티의 짱인 것 같아요. 야 이거 소스 진짜 맛있다. 이게 트러플 까맣게 있는 거. 아 이게 크림 소스랑 진짜 잘 어울리나 보다. 파스타에는
트러플이 들어가야겠다. 트러플 굴리면 또 트러플, 굴리면 또 트러플. 와.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이거 드셔보셔야 알 수 있는 맛입니다. 진짜로 크림 파스타의 풍미와 향이 뭔가 좀 다른 쪽으로 꺾여갖고 더 맛있어지는 느낌. 더욱더 풍미를 업 시켜주는, 풍미를 올려주는 느낌. 아 진짜 맛있다. 이러면 3대 진미 할만하지. 철갑상어의 알 캐비어입니다. 이 철갑상어 알 캐비어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불을 상징하는 느낌이 있죠. 뭔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 어제 캐비어 먹고 왔어, 나 어제 랍스터 먹고 왔어,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자랑을 할 만한 그런 거리가 되는 음식인데, 아 요만큼 샀는데 진짜 한 주먹도 안 돼요. 한 주먹도 안 되는데 가격이 15만원. 네, 3대 진미를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맛인지 많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냄새부터. 냄새 뭐 없는데? 거의 여러분 무치예요, 무치. 잠깐만요. 코가 막혔나? 냄새는 거의 없어요. 먹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손등에 안 닿게 살짝 위에서 톡 떨어뜨려. 이렇게 해서 위에서 떨어뜨려. 좀 덮어. 아니 비싸니까. 그래. 야 이렇게만 먹어도 이거 15,000원치 먹는 거 아니야 지금. 야씨 햄버거 세트 하나를 사 먹겠다. 씨. 입천장이랑 혓바닥으로 이렇게 터트려서 먹는 거야. 입천장이랑 혓바닥으로. 혓바닥으로? 응. 아, 그렇게 어려워. 비려! 짜! 바다의 향을 그대로 먹고 있어요. 그냥 비린맛이랑 짠맛이랑 같이 들어오면서 식감은 여러분 제가 도해복 1편에서 먹었던 팝핑보바 그 입안에서 씹어먹기가 되게 애매할 정도로 미끌미끌거리면서 도망다녀요. 예, 도망다니는 그 식감이 팝핑보바를 이렇게 줄여놔서 까만색으로 그냥 만들어놓고 거기다 비린내를 더해놨어. 예, 철갑상어 양식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먹었을 땐 그래요. 뭔가 조리를 해서 먹고 뭔가 같이 먹는다면 맛있겠죠. 이 비린내도 비린내로 안 느껴지겠죠? 네. 캐비어가 품종이 3개가 있어. 등급이 다르거든. 그래서 뭐 벨루가, 오세트라, 세브르가 이렇게 했는데 벨루가가 뭐 시판되는 것 중에서는 제일 비싼 거고 그게 이거야. 하... 이게 제일 비싼 등급 이거라고? 그렇지. 이 3대 진미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거. 와 이거 뭘 미치겠네. 아 이거 아깝다. 지금 3,000원어치 떨긴 거 같은데 지금 안 들어간 거 같은데 오랜만에. 이려. 아 요리 해줘. 우와. 야 이거 뭐야 막 금도 뿌려져 있어 막. 오늘 특집이 세계 4대 진미 특집이니만큼 보너스로 예, 금이 어떤 맛인지 금가루입니다. 식용금이에요. 식용금. 요렇게 학교 앞에서 파는 그 불량식품 중에 그 오브라이트 롤이라고 먹는 테이프 있거든요? 그거랑 식감은 되게 비슷하고 맛을 느끼려고만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이게 뭐지? 우왕청심한 거태꺼 금 아니야? 그래서 우왕청심한 거태꺼 그거 에이 그럼 그 맛입니다. 그 맛 이렇게 뭔가 요리 위에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반짝반짝거리게 돼 있어가지고 분위기를 좀 더 업시켜주고 럭셔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한 입이 얼마야 이거? 금가루와 캐비어 그리고 새우 성게알. 와 이거 향 되게 좋다. 캐비어만 먹었을 때는 뭔가 시장에서 맞는 뭔가 생선 그 비린내 느낌이었다면은 이번에는 뭔가 담백한 비릿비릿한 향으로 바뀌었어요. 그 여러분 왜 신선하게 막 회 바로 떠서 먹으면 그 해산물에서 나는 뭐 그 이게 설명하기 어렵네. 맛있어. 맛있어. 금까지 올라간 랍스터랑 성게알. 와 입안에서 사르르르 성게알이 대박이네. 이게 향이 입안에서 확 퍼져요.
어우 성게야 이거 뭐 바다의 푸아그라야 이거. 그 뭐냐 새우랑 이 랍스터가 입에서 톡톡톡 터지는 식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다의 향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성게알이 흐물흐물하면 꾸덕꾸덕한 식감이 있어요. 그걸로 캐비어랑 뭔가 이 새우, 랍스터를 연결을 시켜주는 듯한 뭐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듯한 기분. 입안에서 그냥 착착 감겨요. 아 뭔가 되게 혼자 먹기 죄송해서 이렇게 좀 가까이라도 보여드리고 제가 먹겠습니다. 캐비어가 비린내가 들어오면서 짠맛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거 때문에 조금 이제 먹었을 때 하는 게 있었는데 다른 재료들하고 같이 요리를 해서 먹으니까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비린내가 많이 남아있긴 하다. 이거 아까워. 아보카도랑 연어랑 캐비어랑 뭐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연어 알도 있어요. 탱글탱글한 거 이게 주황색 보세요 이거.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 숟갈 보면 이거 죽습니다 이거. 캐비어가 얼마나 비리냐고 여쭤보시면 연어알보다는 좀 덜 비리다. 연어알의 향이 확 들어와. 야 연어가 철갑상을 이겨버렸네 그냥. 그냥 바다의 향을 그냥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면서 아보카도가 조금 이제 입에서 스르르 녹으면서 중화시키는 역할을 시도하려 했지만 철갑상어하고 연어가 싸우는 바람에 아보카도는 맛이 안 나. 그니까 여기에 있는 성게알 역할을 얘가 지금 아보카도가 한 거야. 이 캐비어랑 연어알이 짭조름함을 같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연어회가 싱겁지 않게 뭔가 간장이나 이런 거 안 뿌려 먹어도. 제가 회를 잘 못 먹어서 그런지 이 바다의 냄새가 풍미가 좋긴 한데 비려. 연어랑 저 캐비어랑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 잘 먹었습니다. 연어알이 캐비어보다 더 비리네. 이게 좀 비린 것 같아 유난히. 오늘의 마지막 음식은 이베리코 데요타입니다. 정말 대중적으로 유명한 그 3대 진미들을 먹어봤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 진미들에 합류를 한 녀석이 있죠. 이베리코 데요타. 이 앞에 거는 플루마라 그래가지고 뭐 등심하고 목살 사이에 있는 부위래요. 윤기가 이렇게 쫄쫄 흐릅니다. 요것도 맛있게 요리가 돼가지고 일단은 다른 거 곁들이지 않고 고기에다 깔끔하게 소금만 딱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다. 이게 돼지고기인데 소고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뭔가 소 안심 먹는 것 같아. 안심은 한 번 더 먹어야 안심이 돼. 이게 제일 맛있어! 아니 삼대진미 뭐 하는 거야? 이거 제일 맛있어 이게. 야채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랑 애호박. 애호박이랑 레디쉬. 레디쉬. 와사비를 딱 올려서 이렇게 해서 딱 찍어서 이거 채소도 기름에 볶아가지고 입에서 기름기가 잘잘 흐르면서 고기가 입에 들어와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소 안심의 그 식감에 그 쫄깃하면서 야들하면서 입에서 살을 녹아주면서 이게 기름기까지 딱 쏴. 아하! 목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살. 이것도 소금에 딱 찍어가지고. 이건 등심이네. 소고기를 치면은 딱 뭔가 식감이랑 그런 입에서 그 분해되는 정도가 안심 등심 같아요. 이거 뭐라 그래? 그냥 여러분 되게 입에서 사르르 녹는 맛있는 고기 맛. 응. 같이 딱 집어서. 여러분 이게 진미예요. 이게 다른 게 진미가 아니야. 이게 진미예요. 이것만 진미예요. 와 누가 먹어도 이건 맛있지. 자꾸만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맛입니다. 요 비계층들이 입에서 느끼하게 이렇게 막 흐물흐물하게 분해가 되면서 쫄깃한 살코기. 그러니까 이게 조화가 괜찮아. 좋아. 돼지고기가 진짜 야들야들하게 이게 입에서 녹는 느낌이 날려면은 이베리코구나. 담백하면서 고소하면서 기름지면서 뭐 다 가지고 맛있어. 오늘 먹었던 음식들 중에 가장 맛있었던,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이베리코 데요타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세계 3대 진미 플러스 이베리코 베오타까지 세계 4대 진미 특집으로 JJ의 도, 왜, 뭐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오늘 느낀 소감은 식재료가 무조건 다 비싸다고 내 입맛에 다 맞고 다 맛있고 다 환상적인 맛은 아니다! 제가 입맛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돼지고기가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먹은 요리들은 제 친구인 취미로 요리하는 남자! 밑에 보면은 여러분 지금 댓글이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 친구 채널에 가시면은 제가 오늘 먹은 요리들이 어떻게 요리가 됐는지 하나하나씩 천천히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신기한 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